안녕하세요. 정읍시 등계리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이관선입니다. 저희 농장은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30년 넘게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 저희 농장만의 노하우를 살리고 선진 재배 기술과 육묘 기술 등을 수시로 배워 더 맛있는 딸기를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딸기 품종은 서량입니다. 서량은 9월에 정식해서 11월부터 수확을 하는 품종으로 맛이 달고 과육이 부드러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딸기는 정식 후에 날씨가 너무 더우면 뿌리가 죽어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어 날씨 변화에 많이 민감한 작물입니다. 그래도 저희 후암 농장 딸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수확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확한 딸기는 선별 작업과 소포장을 거쳐 로컬 푸드 직매장에 출하를 합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과 PLS 기준에 맞게 재배를 하고 있어 항상 안전하고 맛있는 딸기를 출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후암 농장 딸기와 정읍 농협 로컬푸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